안녕하세요. 고향에 쓰면 종이접기입니다.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이접기는 바로 나비인데요. 제가 좀 영상 올리는 걸 까먹어가지고 모델이 어딘지 못 찾아서 일단 바로 접는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우선 16등분을 내줄 거예요. 저번에는 안 알려줬는데 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알려드릴게요. 우선 가로 세로로 접었다 펴주세요. 이렇게 가로 세로로 접었다 펴주신 다음에 펴서 대문짝기를 해주는 거예요. 대문짝기를 해주는데 이렇게 하면 4등분이 되거든요. 이렇게 4등분을 해줬고요. 근데 4등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대문짝기 또 해줄 거예요.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이렇게 봤을 때 요렇게 있죠. 이 전체 종이 크기의 4분의 1 크기의 사각형 얘를 대문짝기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선을 끝까지 올려주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선을 끝까지 올려주고, 이 선을 끝까지 올려줘서, 얘와 얘가 맞닿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제가 아까 전에 한 거는 그냥 제가 평소에 하던 방법인데, 이쪽은 그냥 편하게 접을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아까 전에 이 선이 없었어요. 그전 단계로, 즉, 8등분이니까 4등분 할때 생긴 그 선으로, 북한 뒤에 있는 선까지 접어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여기, 이번엔 여기요.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접어주시고 다시 당겨서 접어주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이쪽 빼줄게요. 이쪽도 해주면 이렇게 되죠. 이게 8등분을 한 거예요. 16등분보다 똑같아요. 아까 전에 접은 선까지 가지고 그 다음 선까지 가지고 그 다음 선까지 가지고 그 다음 선까지 가지고 혹은 이 방법 말고 접고
땡겨서 접고. 또 땡겨서 접고. 또다시 땡겨서 접고. 이렇게 해주면 16등분 한쪽이 완성된 거예요. 한쪽이 되었다면 다른 쪽도 해줘야겠죠? 이쪽을 해줍시다. 자, 계속 반복 작업이에요. 거의 다 된 거예요. 그러면 16등분이 완성됩니다. 이제 16등분을 했으니까 접어야 돼요. 어떻게 접냐면 우선 다시 반으로 접었다 펴주시고 반으로 접은 쪽을 잘 기억해 두세요. 좀 더 세게 꽉꽉 누르거나 펜으로 하거나 반대쪽으로 접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잘 기억해 두시고 한번 접어줘요. 그리고 여기를 접는 게 아니라 한 칸 띄고 또 접어줘요. 그 다음에 한 선 있죠? 선 한 개를 내려 접어줘요. 이걸 반복해줘요. 그래서 중심 선까지 오도록 지금 이쪽이 이 선이 중심선이거든요. 중심선까지 만나도록 접어주시는 거예요. 반대쪽도 똑같이요. 그 다음에는 조금 박스플릿이라는 비법을 해본 사람에게는 많이 해봤겠지만 안 해본 사람들은 좀 어려울 수 있는 거거든요. 저도 처음에 좀 어려웠어요. 이쪽 안 접힌 쪽 있죠? 안 접힌 쪽이 있고 갈라진 쪽이 있어요. 이쪽 끝부분을 삼각형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이쪽을 반으로 각도를 접어주시고 이쪽도 얘만 있다고 생각해요. 왼쪽만. 그리고 이렇게 접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두 점 있죠? 이 점이 있고 이 점이 있고 두 점을 잇는 선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요 선대로 접어주시고 반대쪽도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요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는 또 산적기, 계곡적기, 산적기, 계곡적기를 반복해서 이렇게 가지 하나가 나올 때까지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줄게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면 돼요. 그래서 가지 두 개가 나왔어요. 이제는 이쪽 부분 해줄게요. 얘는 날개 하나가 될 거고요. 이쯤에서 날개 하나가 또 나올 거고 이쪽이 머리 부분, 이쪽이 그 꼬리 부분이에요.
머리 부분 조금 다르게 할 건데요. 머리 부분을 보고 이 두 개의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아까 전 했던 방법대로 하는데 여기서 가운데를 무시하지 마시고 계속 이어주세요. 정확히 가운데를 무시하는 거죠. 잘못 말해줬네요. 이렇게 가운데를 넘어서 끝까지 이어주시고요. 아까 전처럼 똑같이 계속 안으로 바깥으로 안으로 바깥으로 산적기 계곡적기 산적기 계곡적기를 반복하면서 안으로 접는데 이렇게 돼요. 오, 사람처럼 됐네요. 그리고 여기를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눌러 접어주시고 다시 내려 접어주세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고요. 이제 여기가 더듬이가 될 부분이에요. 근데 기본 틀은 다 되는데 뭐 빠진 부분이 있어요. 바로 날개 한 쌍이에요. 날개 한 쌍을 만들어 줄게요. 이제 이것도 박스플릿이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이쪽 이렇게 놓아주시고 한 겹 두 겹을 넘겨주세요. 그러면 다 안 펼쳐지는 곳이 있죠. 그쪽을 계속 기억해 주시고요. 이쪽 있죠. 이 선 하고 이어지는 선이 이 선이죠. 이 선과 이 선이 만나도록 이 선과 이 선이 만나도록 접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모아 접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까 전과 반대로 펼쳐요. 양옆으로 펼쳐요. 그럼 더 넓어졌죠. 또 펼쳐요. 계속 펼쳐주는 거예요. 끝까지.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여기까지 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쪽까지는 안 가고 여기까지만 올게요. 한 이 정도. 몇 칸이 가운데 들어가냐면 총 6칸이 들어가요. 총 6칸이 들어가도록 만들어주시고 이쪽 다시 모아접어주긴 할 거지만 지금은 모아접어주지 마시고요. 반대쪽도 접어주는 거예요. 한 겹, 두 겹 하고 입고 계속 펼쳐서 여기까지 하고 다시 모으고 그리고 이쪽도 모으고 모으는 거는 이런 데 한 거랑 똑같아요. 그냥 아까 전처럼 모으면 돼요. 이렇게 해주실 수 있고요. 이제 틀이 완성된 거예요. 더듬이, 머리, 날개 한 쌍, 날개 다른 한 쌍, 꼬리 이렇게 되고요. 자, 이제 기본형이 완성된 거예요. 기본형이 완성되었으면 그 다음 단계는 완성하는 거거든요.
완성을 해볼게요. 우선 날개부터 해보겠습니다. 날개가 이 선이 있어요. 지금 접힌 건 없지만 요 점과 하나, 둘, 셋의 끝, 요 점. 요 점과 넷의 아래, 이 점. 넷의 시작 부분, 아, 넷의 끝 부분인 아래, 이 선을 잇고 접어주세요. 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는 반대쪽도 이 방식대로 펼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시고요. 여기를 좀 펼쳐요. 많이 펼쳐요. 그래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눌러요. 그래서 찢어지지 않게 조심조심 이 한 겹을 빼요. 그 다음에 다시 아까 둔 상태로 만들고, 그러면 이런 좀 이상하고 신기한 모양이 되었어요. 아까 전에 했던 선대로 누르고 펼치고 이러면 날개 하나가 완성된 거예요. 좀 지저분하지만 잘 다듬으면 되고요. 저는 잘 못 다듬겠더라고요. 여러분은 더 잘 다듬어서 더 예쁜 나비를 만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옆에도 똑같이 해주고요. 여기가 찢어지기 쉽기 때문에 조심해줘야 돼요. 일단 저는 이렇게 해줄게요. 그 다음엔 뒤쪽 날개를 해줄게요. 뒤쪽 날개도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 여긴 뒤집기 쉬워요. 왜냐하면 가지 끝부분이기 때문이에요. 끝이 가지 끝부분이라서 뒤집기 쉬워요. 그래가지고 여긴 좀 덜 찢어질 거예요 아마. 이렇게 나비 날개를 한쪽을 또 만들 수 있어요. 이 날개 만드는 거는 얘와 똑같아요. 그래서 크게 다르게 설명할 건 없고요. 이쪽도 똑같이 뒤집어서 눌러요. 끝부분을 모아서 접어요. 끝부분을 다듬고 그러면 날개 하나 완성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일단 나비 날개는 완성인데 좀 작은 종이라 할 때 상관이 크게는 없는데 큰 종이라 하면 날개 사이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단찾기로 조금 줄여줄게요. 이 부분은 뒤로 넘기고 다시 앞으로 접고 해서 나비 날개 사이에 거리를 좁혀줬어요.
그러면 일단 날개는 된 거고 완전 끝난 거고 얼굴 먼저 해줄게요. 얼굴은 더듬이부터 해줄게요. 여기를 얇게 접고 또 얇게 접어서 최대한 얇게 접어서 구겨도 돼요. 거의 구겨도 좀 예쁘게 나오기만 하면 큰 상관 없고요. 바깥으로 구부려줍니다. 이쪽도 똑같이 해주고요. 얼굴은 그냥 놔둬도 되고 조금 수정해도 돼요. 손 그냥 놔둘게요. 얼굴은 그냥 놔둬도 괜찮더라고요. 이제 꼬리만 하면 끝이에요. 꼬리는 중앙으로 모아서 아이스크림 접기를 해주세요. 꼬리가 얇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뒤집어서 이 부분을 벌리면서 이 부분도 벌리면서 조금 접어주세요. 그러면 꼬리도 다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나비가 완성되었는데 이렇게 보면 제가 왜 자원종이로 하라고 저번에 말해줬는지 알겠나요? 큰 종이로 하면 좀 다듬기를 많이 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좀 모양이 이상해져서 작은 종이로 하면 더 예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종이접기 소개 또는 종이접기 비법 등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